네, 보안포인트 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 기본에 대해서 쭉 한번 배웠고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 파이썬에 관련된 것은 기능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또 응용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에는 앞에서 배운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공격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할때 사용했던 메타스프로이트 탭을 버전 2, 이런 버추얼 박스에다가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FTP 로그인 관련된 것들을 한번 파이썬으로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기 전에 만약 윈도우즈에서 이게 만약 칼리 리눅스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네트워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윈도우즈에서 직접적으로 IDLE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만약 한다면은 네트워크를 바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메타스프로이트 탭을 버전 2를 선택을 하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어댑터에다가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합니다.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시면은 네트워크가 이제 대역이 좀 바뀔 거예요. 바뀌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할 때도 칼리 리눅스 자체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바꾸고 진행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브릿지, 네트워크의 브릿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윈도우즈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대역, 요 대역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브릿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메타스프로이트 탭으로 접속이 가능해요. 나중에 웹이나 여러 가지요. 자, 그래서 이쪽 아래로 이제 마우스를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MSF 어드민, 그 다음에 MSF 어드민이라고 로그인 하시면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마우스를 좀 빠져나오고 싶다 혹시 안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컨트롤하고 알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우리가 ifconfig라고 하셔가지고 IP 대역을 보시면 192.168.0.17이라고 저는 잡혀 있어요. 근데 요것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여러분들 윈도우즈 호스트라고 할게요. 윈도우즈에서 cmd 여셔가지고 ifconfig를 하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192. 저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92.168.0.5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스프로이트 탭이라고 저하고 대역이 같아요.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하고 요거하고 대역들이 같으면은 이제 이쪽에서 윈도우즈에서 이쪽 메타스프로이트 탭 쪽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브라우저를 여시고 아까 저희가 192.168.0.7이었죠. 예, 0.7 맞나요? 0.17이죠. 0.17. 자, 그래서 0.17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다 클릭이 되시면은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FTP, 우리가 FTP라면 파일 전송이죠. 예,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FTP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FTP 이렇게 접속해서 192.168.0.17. 이거는 윈도우즈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화면이요. 이거는 메타스프로이트 탭을 해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메타스프로이트 탭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돼요. 접속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엔터 치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로그인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지금 현재 EXIT로 누르시면은 아니 컨트롤 Z, 네, 컨트롤 C, 예, 컨트롤 뭐로 누르면 밖으로 나올까요? 클로즈 아니구나. 그래서 QIT라고 하시면은 퀵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QIT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로 예 밖으로 나온 거예 밖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누미어스로
이게 익명으로 연결이 되는 FTP예요.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FTP 다시 한번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quiet 밖으로 나오고요. 네, quit 나오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anonymous. 그쵸? anonymous라는 것은 익명 연결이라는 소리입니다. 익명 연결로 한번 연결해 볼까 되는가? 로그인 successfully 되죠. 아까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를 안 넣었더니 그냥 여기서는 로그인이 안 됐다는 소리고요. anonymous라고 익명 연결이라고 해서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안 넣어지고 그냥 엔터 치시면은 로그인이 성공이 됐어요. 로그인 성공이 되고 dir라고 한번 쳐볼까요? 리스트라고 아니면 dir 둘 중에 하나 명령일 것 같은데 ls죠. ls 명령을 치시면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뭔가 successfully 되고 리스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접속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anonymous는 접속만 되는데 권한들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나온 다음에 FTP 로그인으로 다시 하고 난 뒤에 MSF admin, 이게 여기 로그인 정보였죠? MSF admin과 MSF admin이라고 다시 로그인, 패스워드도 MSF admin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ls-al 하시면 이제 디렉토리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홈 디렉토리에 이게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이 성공이 되는데 요것을 이러한 기능적인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한번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파이썬으로 파이썬 모듈들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파이썬 모듈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대역에서 이게 anonymous 익명 연결로 되는 대역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다 뭐 이런 도구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MSF 어드민 MSF 어드민처럼 특정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 되는 애들을 좀 찾아내고 싶어요. 막 자동으로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야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 모듈에서 우리가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좀 만들도록 할게요. 파이썬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때는 우선은 관련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FTP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FTP 관련된 모듈들을 있어야 합니다. 모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야 돼요. 접속을 하셔야 하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dir, 그 FTP, 우선 모듈부터 보면은 from FTP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FTP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고 할 것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FTP라는 이런 명으로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FTP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TP는 FTP의 모듈을 가져와서 저희가 어디에 접속할 거냐면 지금 현재 192.168.0.17로 접속을 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접속을 하고 FTP.log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을 사용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FTP 라이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함수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들의 모음이에요. 이 안에, 이 모듈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기능 중에서 또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불러와서 그걸 FTP라는 이름으로 FTP.login이라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FTP 로그인이라고 제가 FTP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TP 로그인.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접속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썬 IDLE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것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개념들도 좀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 서버가
anonymous로, 익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port FTP library라는 것을 우선은 모듈을 불러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함수에서 점점점 기능들이 많아지면 뭘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듈로 만든다고 얘기했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불러와서 함수 1번, 2번, 3번이란 게 있으면은 각각마다 1번, 2번, 3번을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접속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만 우선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채우도록 할 것이고요. 로그인 정보는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나 채울 겁니다.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겠죠? 뭔가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제 호스트라는 거, 이제 호스트라는 것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192.168.0.17이라고 하는 호스트로 우리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onymous 로그인을 호스트를 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배우셨죠? 요 호스트 명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모듈 안에서 이 모듈이라는 기능도 지금 현재 불러왔고 앞에서 배웠던 함수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파일 하나 우선은 저장을 해볼까요? 나중에 또 저장 안 했다가 다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우리가 FTP anonymous라고 이렇게 하나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이 트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if 세션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거의 if 문하고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에러를 처리하는 구문,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로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를 해요. 근데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만약 이게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오류를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렇게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앞에서 처리했는데 만약 여기 앞에서 처리한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어. 뭔가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if 세션 부분들을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FTP라는 걸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FTP의 라이벌이라고 있는 것 중에서 FTP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네임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요 말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FTP라는 함수를 그냥 사용한 겁니다. 이게 FTP의 이제 정식적인 커넥션, 연결이죠. 우리가 연결을 시도한 거예요, 이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소켓을 통신을 합니다. FTP 프로토콜에다가 서로 서버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됐을까? 요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조차 접속이 안 되면 이제 페일이 나겠죠. if 세션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TP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nonymous라고 우리가 익명 연결을 할 거고요. 패스워드에다가는 그냥 아무거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a.a.com이라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요 패스워드는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anonymous라는 것만 맞으면은 얘가 접속을 합니다. 예, 얘는 어차피 익명 연결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FTP의 로그인에 아이디 패스워드 계정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msf admin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접속이 되면 뭐죠? 성공이 된 거죠.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해가지고 입명 연결이 성공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다가 이제 호스트 네임까지 찍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호스트 네임에 입명 연결이 성공되었습니다라고 프린터물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FTP로 이용해서요. 나가야 합니다. 예,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을 하시고요. return에서는 이제 true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왜 쓰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접속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사용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한 명 사용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return true를 해두셔야만이 여기서 또 나갑니다. 밖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return true라는 것을 사용해서 아, 얘는 정상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인맥 연결이 되면 작동이 되고요.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if 세션은 말 그대로 그냥 if else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에 인맥 연결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인맥 연결이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FTP를 또 여기는 어차피 접속이 안된 거거든요. 얘는요. 접속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냥 return에 false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return을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나의 색깔들을 보면은 이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자기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접속을 한번 하도록 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FTP의 연결이 성공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다 됐죠? 네,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호스트라고 해서 바로 함수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서 anonymous login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고요. 호스트 네임을 여기다가 접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ry 문하고 if 세션 문을 해가지고요. 이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여기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동작이 안 되고, 끝나면은 바로 이쪽으로 이제, 인맥 연결, 이쪽 if 세션 쪽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P, 우리가 FTP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듈을 가져와서 FTP라는 함수,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함수들, 이렇게 다,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IP가 인맥 연결로 연결되는 서버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알아내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공격 도구를 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anonymous가 되면은 이 뒤에다가 이제 또 뭐를 붙이면 되죠? 어떤 정보를 이제 우리가 일단 리스트를 내가 알고 싶다. 만약 인맥 연결이 성공이 되면은 이 뒤에 아래다가 리스트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요. retry lines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ines 그다음에 리스트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인맥 연결로 된것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아까 우리가 ls가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인맥 연결이 성공이 됐고 그냥 여기서 리스트가 나온 것들은 예, 리스트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자, 되셨죠? 예, 안 보이죠? 없어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알고 있던 계정, 이게 인맥 연결이 아니죠? 이제 인맥 연결이 아니고, msf-admin으로 하면은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로그인이 성공됐습니다라고 이래서, 디폴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나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만약 FTP를 굉장히 많이 이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보안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기본 계정들 msf 어드민 msf 어드민을 넣어주고 돌리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파일까지 나는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시키면은 로그인이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런 계정 그 디렉토리 정보까지 파일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FTP라는 함수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으시면 항상 다큐멘트 FTP 다큐멘트 같은 거는 있거든요. 기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들을 조금씩 보면서 자동으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폴더나 파일이나 예, 그런 것들도 올릴 수가 있고요.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악의적인 코드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생성을 해서 거꾸로 공격을 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FTP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들, 요것들 도구들을 한번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